지사님은 치과의사부터 국회의원, 장관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돼 지사님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장돌뱅이 김영환 지사님, 작년에 도정현안을 위해 지구 반바퀴를 뛰어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충북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세요. 저희 직원들도 도민들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어쩌다 못난 이 김치 너무 맛있잖아. 도전적인 정신과 혁신적인 개혁으로 어쩌다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농산물 구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장돌뱅이 멋쟁이 김영환 지사님. 충북에서 시작하는 혁신적인 개혁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사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개면년이 시작이 됐고 또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이제 마스크를 겨우 벗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서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마음이 무거운 그런 한 해인데 용기를 잃지 말고 같이 희망을 만드는 일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요 보따리를 좀 하나씩 풀어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2027 학예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충청권 유치를 또 하시면서 큰 성과를 또 내시기도 했는데요. 성과미 소회 좀 듣겠습니다. 우선은 그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불리던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우리가 충청권에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충남 또 충북 또 세종 또 대전시 이렇게 아직 메가시티라고 할까? 이게 지금 그 광역 그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지 않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이것을 유치하게 된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청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전임 지사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의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정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 8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긴축정책 자동도로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려웠을 텐데 그 비결을 또 듣고 싶은데요. 글쎄, 뭐 저희도 좀 놀라웠는데 이제 지금 뭐 세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한 5%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는 한 8% 증가하는 그런 좀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 공무원들과 또 도민들 또 저도 또 열심히 힘을 보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내용이 연속적으로 내년으로 후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용역이나 처음 실시되는 예산들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충청북도로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충북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투자 유치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이제 수도권에서 근접해 있는 충청북도의 지리적 여건 또 우송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내륙의 중심에 형성이 돼 있으면서 전국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지금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나 산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에 유관된 기업들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자원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 특히 히토리를 포함한 그런 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뭉쳐 있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그것이 이렇게 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했던 것들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분야 이런 산업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위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 이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현재 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또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부에 있으면서도 중부 내륙이 갖는 경쟁력 또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서울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서로 이것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런 단선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구나. 이 중부에 있구나. 중부 내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안 중심으로 되어왔던 발전을 이제 중부의 발전을 더 도모함으로써 해안과 중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그 중령과 조령과 수풍령을 경계로 한 백두대간과을 경계로 해서 영남 우리는 영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과 영북을 모으는 이런 그 어떤 그 중부 내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이 국토의 균형 발전, 농촌의 소멸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우리의 그런 판단은 과학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설득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기 있었던 수자원에로서 오는 문제, 또 이 백두대간이 막혀 있어서 오는 교통 인프라의 문제, 또 이 지금 지역이 미스링크되어 있는 좀 이렇게 연결됐어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철도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또 의료비 후불제가 이제 시행되었는데요. 어떤 기대를 하고 또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비 후불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지금 도민들한테 잘 알려져서 도민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도민들한테 더 알리고 또 이런 혜택을 광범위에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 제도의 실패나 성공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해봐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는 없고 그러나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또 제기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시행을 넓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기대가 가득합니다. 네,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이제 막 시행 단계이긴 한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는 또 언제쯤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의 다방면에서의 성과나 또는 노력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라는 이 그 가치나 밸류를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북도를 모르고 있었고 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호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 아름다운 풍물과 이야기와 전통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이제 하나로 묶여서 레이크 파크라는 것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벌써 많은 부분에서의 그 레이크 파크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 가시화되고 있는데
뭐 레이크 파크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또는 우리의 명소들을 조금씩 고친다든지 또 지금 선착하고 있는 청남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에 있다든지 또는 미호강이나 무심천을 우리가 좀 조금 더 경관으로 또는 그 우리의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 레이크 파크는 시작되었고 또 그 가시적 성과가 조금씩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래지 않아서 시민들은 바로 이런 것이 레이크 파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있던 보물을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지난주 이제 취임하시고 정말 이런 이슈가 돼서 참 기쁘기도 합니다. 출산 육아 수당의 경우도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이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향후 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그 허가라고 할까?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청주시가 조금 더 분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역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조정하면 아마 4월 중부터는 이것이 집행되고 또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못난인 김치 사업 아주 정말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 문난이 김치 사업이 어디까지 갈는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됐는지는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데 우선은 뭐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외식업협회가 이거를 그 10톤을 판매를 시작했는데 15분인가 뭐 30분 내에 다 완판이 됐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어제는 지금 호주의 멜버른으로 우리 김치가 나가기 시작했고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거 김치를 사용했던 먹어본 그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많은 그 성과를 거두게 될 터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못난이 사과, 못난이 감자, 못난이 고구마 우리 농산물이 줄을 이어서 그걸 따라서 갈 것이고 세계로 나가는 충북 농산물의 그 대표 선수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사님 그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게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절박함이 지금 묻어나 있었는데요. 그 말씀도 이 기회에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잘못되어 있던 정치 또는 그 안보 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이 성장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풀어야 될 족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제 철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규제를 지금 이런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지금 뭐 꼬꾸라졌는데 지금 저 TSMC라는 그 대만 반도체가 후반 우리보다 뒤쳐져 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떨어져 있던 그 회사가 지금 삼성을 추월했고요. 예. 삼성은 거의 지금 적자 상태를 겨우 면한 상태에 있고 거기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반도체 공장을 차리는데 3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는 8년이 걸리니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처지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그런 규제가 3중 규제, 10중 규제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도가 살겠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격하고 좀 예의에 벗어난 또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뭐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누가 주목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이지만 제가 결심을 하고 내가 망가져야겠다. 나라를 위해서 망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이 또 의외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굉장히 큰 이번에 불을 지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편한 질문 할 텐데요.
청소년들에게 희망 메시지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지금 뭐 나라가 또 경제가 또 일자리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또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권위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류의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 하면 어디서나 참 선망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에는 젊은이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더 노력하고 또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희망을 갖고 과거에 아주 어려웠던 우리 스님이나 우리 그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보다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선배들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되는 짊어야 될 전해야 되는 역할들을 또 책임을 느끼면서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명쾌합니다. 김영환의 정치 철학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정치 철학이라고 할 건 없고 제가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 내 이웃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 표현대로 중생들의 그런 행복이나 복락 또 극락행과 내 삶의 그런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 제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 또 힘없는 약자들 또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듬고 돕는 일이 정치가 해야 되는 본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는데요. 인생 좌우명을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좌우명이랄 건 없고 그 사람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특히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들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는 일 그런 삶을 저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멘트 인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충북도지사로서 이제 한 6,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시간을 아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 임기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의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도민들이 조금 저로 인해서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